시작합니다. 로이나 페도의 이야기 이어서 가야죠. 들어갑니다. 게임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 한번 보고 가야죠. 영주의 아들인 주인공 의문의 목소리를 따라 곳에 고대 유적을 발견하는데 마을 위협하는 몬스터 유적의 보물을 노리는 모험가들 다양한 동료들과 힘을 합쳐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쯔꾸루 게임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2008년도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2011년도인가 14년도까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가 됐었다고 합니다. 우선 그런 내용이고요. 저번 시간에 전사로 고대 문자 해석을 못해서 말로 돌아왔었는데 멤버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바꾸기 전에 회복이 안된 상태겠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강하다 그래서 안 싸운 몬스터가 있는데 그 녀석이랑 한번 붙어보고 혹시 전사가 강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상대론 여기였나? 여기였구나. 괴상한 괴물의 모습이 음각되었다. 걔 마물의 군대인 것 같다. 가보죠. 옥자가 만들어져 있다. 8여백 꼴잎은 과학적인 도안화 문장을 뒷벽에 걸고 내걸고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몸매진 인간 마모된 자세곳과 카시나물 보던 황금관. 또한 메마른 표정 미라된 얼굴. 텅빈두 눈구덩이에 작은 구덩이가 드러난다. 그입 피부 부스러기 부슬부슬 뿌리내림 움직이기 시작한다. 잠깐만요. 됐다. 타이터스 16세. 타이터스 16세가 걘가 보다. 꿈에 나오는 애. 타이터스 16세. 적어놓고. 대하 유적 세계 전역을 통과하는 황제로서 지문 아르케아 제국의 주관자이시니. 한번 또. 넘겨줄 수 없다. 덤벼. 살아있는 옥자 뭐야? 질것 같지 않거든요. 아, 내가 회복을 안 하고 왔네. 이길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이건 좀 아니죠. 아, 이건 좀 아니죠. 상처가 메워진다? 이 정도시다. 무릎 꿇어보자. 기특한 지고 짐은 그대를 축복하리니 짐은 지상의 모든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자 짐한테 목숨을 바쳐. 자, 아까 선택지가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아, 이렇게야?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저 녀석도 못 이기는 거고 솔직히 마땅히 없네요, 할수 있는 게. 에레카는 뭐였지? 아, 일단은 여기서 이제 멤버를 바꾸고 가죠. 한번 확인하자. 아, 괜히 안 보고 왔다. 다 까먹었어. 영상은 바로 연계되겠지만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이거 뭐였지,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고대 문자 같은 거 해석해서 읽는 거겠지? 자, 한숨 때리고 시작하죠. 먼저 이제 이 게임에 칭호를 얻으면은 직업적 능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 칭호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어요. 그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 돈도 지금 넉넉하고. 아, 주인공 무기 바꾸다 그랬지? 일단은 한숨 때리고. 할말 있니? 자고 일어나자. 꿈 없네? 항상 꿈을 꿨거든요, 자기 전에? 꿈 없어요. 멤버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왔죠. 1번으로 가. 세이브 얼마나 많이 한 거야? 멤버 먼저 바꾸자. 고대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법사랑 둘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근접 전투가 가능하면서 마법까지 쓸수 있는 아주 혜자죠. 이 녀석 데려가자. 아, 함정 좀 풀고 올 걸. 함정을 풀수 있는 애가 없잖아 지금. 한 번만 하고 오자 그러면. 잠깐만요. 아, 왜냐면은 15로 가. 함정을 풀고 와야지.
제가 아직 못간 함정이 좀 많거든요.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여긴 다 했고, 다 했고, 이거 어차피 보내줄 거니까 잘 해야 된다. 네 번. 뭔가 좀 따야지 내가 말이 편할 것 같아.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야, 되나 좀. 안녕하세요.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12번, 13번, 이것만 유독 더 심하다. 다른 것도 심하긴 한데, 이거는 더 심하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14번, 15번.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안 열린다고 뜨지 않나요? 다른데 뜨지 않았었나? 안 떴었나?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고요. 여기서 따로 필요한가 본데. 도적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멤버 바꾸는 시점으로 가겠습니다. 뭐안 땄지 여기서? 따지 않았나? 상장 모양 없죠 지금. 아 이런 데안 갔네. 어! 그렇지! 땄고 철로 보강하여 대비한 문을 가로막 열릴 것 같지가 않다. 이제 돌아가면 될까 이제? 뭐 이건 싸워도 딱히 상관. 이걸로 가져왔다. 아 이걸로 가져오면 안 되지. 아 바보. 아 15번에 있죠. 자고 일어난 걸로 가져와 버렸다. 아씨. 자기 전이고 이게 새이 파일이. 뭐 일단 이거 여는 건 확정인 것 같고 보고 가자. 고대인의 석상이 있다. 형리 꾸메기가 진입금지라고 써져 있는 복도가 나온다. 갔다가 도망갈 수 있잖아. 고문대가 즐비해 있고 오지마로 돌아가라고 한다. 외부인 출입금지. 브론즈 고기로 만들어진 수수께끼 인조인간이 습격했다. 도망이 가능하네, 일단. 싸워보자. 이길 것 같은데? 진짜로? 뭐 이길 것 같은데? 아, 뭐야, 효과 없어. 이겼는데? 뭐지? 70원. 벌벌 움직인다고? 그리고 진행 포인트를 안 주네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요. 아, 여기 이제 형리가 있고. 매끄럽다. 나 그럼 일단 돌아갑시다. 여기까지 보았으면 된것 같고요. 돌아가서 자고 올게요. 문 하나 따고, 소비 없이 진행 포인트 안 주는 이벤트 클리어 했고요. 이벤트 안 주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벤트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장비를 안 줘서. 저 포인트는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신경 쓰이긴 하는데, 아. 딴 것도 아니고 스킬 포인트니까 스킬 포인트가 맞나? SP가 스킬 포인트 맞죠? 일단 자고 일어났고요. 이건 바꿉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로 갈까? 아, 나 고민된다. 아, 누구 데려가지? 개인적으로 얘네 셋을 데려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아직 이 셋을 데려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고대문자 때문에 둘중 하나는 데려가야 되고, 그럼 얘를 데려갈, 얘는 기사니까 솔직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얘네 둘은 이제 힐 기술 있잖아. 얘를 한번 데려갈까? 엔달을 데려가는 거 치면은 마나 힐 같은 거 없잖아. 얘 그냥 마법 대비잖아. 두 명에서. 그러면은 얘 한번 데려갈까? 아, 나 알손이 한번 데려가 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알손 저번에 그 요리 잘한다 그런 애가 알손 아니었나요? 알손이 좀 땡기는데? 정비할 만큼의 장비도 없고 지금 특히 회복 전투인데 얘는 데려가자. 엔더 동료. 이번 파티에는 도적이 없죠, 이렇게 되면. 알손 데려가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게좀줄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한 번쯤은 파티에 넣고 해봐야죠. 내일 빼고요. 능력은 나갑니다. 튼튼해요? 65. 나 뻐기 한번 빼면은, 아니, 장비 맞춰주면 나보다 튼튼할 것 같네. 레벨도 하나 낮은데. 자, 1번에다가 저장을, 이건 바뀌기 전이니까 2번에다 하자. 혹시 모르니까 2번에 저장하고요. 아, 일 아니지. 1번에다 해야지. 자꾸 일어나면 되니까 뭐정 막히면은. 자, 이제 우선은 장비를 하나 맞추고. 너 얘네 엔더는 없잖아. 퍼퓸 입을 수 있네? 속도 10. 혼란 방금 괜찮은 것 같은데, 속도보다? 혼란이 맞아본 적은 없지만. 알손 장비. 수창. 쓰레기잖아. 원형 방패. 거울 방패 좋고요. 흉갑. 세부자가 낫겠지. 야, 요정의 옷 입을 수 있어? 입어야지. 여자 옷이 아니구나. 쟤 남자 아닙니까? 여자랑 남자 구분이 안 가. 이 게임하면서 느끼는 건데. 장식품. 무기 하나 주면 돼. 내가 낀거 주면 되지. 내가 사고. 이번에 남자예요? 남잔데 여기서 제일 예쁜 것 같아. 모닝스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모닝스타 얼마나 들어가지? 만드는데? 상급철 하나만 있으면 싸게 만들 수 있네. 근데 돈이 좀 남으니까 필요할까? 상급철은 좀 쓰일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방패 충분히 있지. 일단은 캐고 올까? 일단. 마을 한번 둘러볼게. 이벤트 있을지 모르니까. 음식까지만 만들어서 가야겠다. 칭호는 준거 없을 테고, 뭐 보스 잡으면 주거나 하겠지 뭐. 마장 때 칭호를 안준게 불안한데? 안 줄만한 견적이었나? 혹시 있니? 방에다가 10이라고? 이거 괜찮다. 광대모자 두개 사자. 너무 비싸긴 한데. 역시 머리 없었죠. 가능한 한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철모가 3이고. 괜찮네. 1층이요? 아, 다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가 있으면, 새로 생긴 게 있으면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딱히 뭐 느낌 안 오죠, 여기는? 표고 있고. 이것도 표고일 거 아니야? 아, 집에서 대화는 걸었었고. 그럼 이제 음식만 해서 가면 되네. 아이템 좀 볼까? 일단 만들자. 몇 개가 있건. 탕수육!
오. 실패하는군요. 아, 실패 아예 안할줄 알았어요. 아, 실패도 있군요. 능숙하다 그래서? 능숙한 녀석의 요리가 아닌데? 미트파이. 야, 미트파이 맛있겠다. 미트파이 어딨어? 60%? 야, 대박인데? 야, 이거 요리할 맛 나겠는데. 일단 있는 거 요리 먼저 하고요. 전골. 채소가 전골이구나. 전골 전체 회복이었죠? 채소. 과일 밀가루 있어야겠다. 엔다가 광역을 쓸수 있으니까. 과일. 5개, 밀가루. 넷, 다섯, 여섯. 자, 밀가루, 과일, 애플파이. 한번 더. 어, 야, 잘 나온다. 애플파이는 뭐야, 근데? 다른 건가? 아, 원래 있던 건가? 아, 원래 있던 거구나. 야, 끝내주는데? 설마, 게임 내에서 요리에 잘하는 걸로 이렇게 도움될 줄 몰랐어. 잘 만들었어, 게임 진짜. 과일 푸딩, 좋죠? 채소 회복해주니까. 전뭐 엔다용이고, 엔다가 마나가 꽤 많네요? 보기랑 다르게. 채소도 좀 필요하겠다. 채소는 이제 전골용으로. 장비까지 맞춰서 딱 가면 될것 같은데? 괜히 뭐 아끼지 않고 한 번에 다 맞춰서 가겠습니다. 야, 대박. 진짜 잘 만들어. 이젠 트루야. 낚시 좀 하자. 좋아. 야, 좋아. 해산물 전골? 각 나온다. 조합만 하면 되네? 3개, 4개. 야, 이동 많이 보는데, 5개? 6개요. 됐어. 그렇지. 2개 만들고 빼고 해산 전골. 야, 전체 10%씩이야? 살짝 애매하다. 내 생각은 약간 다르네. 아, 됐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10%면 산대. 나쁘지 않지. 전체인데. 여기 잘 만드냐? 역시 이 정도 되면은 해산 전골 정도는 가볍다 이건가? 두 개, 하나, 그렇지. 정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캐고 올까? 어이구. 때려볼까 한번? 많이 세졌기 때문에. 그쵸? 야, 강해졌어. 강해졌어. 곡괭이. 철. 은. 곡괭이가 사면 되잖아. 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 야, 상급철 좀 줘. 상급철 줘, 상급철. 은? 은잘 준다? 웬일이냐? 은에서 잘 나오는구나. 더 깊은 데 가서 파면 잘 나올 것 같다. 깊은 데가 있다면. 야! 내놔!
안 되겠다. 그냥 사자. 그럼 그렇게 되면 장비는 어떻게 되는 건데? 장비는 이 정도면은 꽤 풀인 것 같은데? 뼈가면에 병태치 부족. 저 800원이었냐? 잠깐만요. 아, 내 예상 살짝 벗어나는데? 좀 팔자.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옷감 다섯 개나 있어? 손도끼는 필요하죠. 채집해야 되니까. 채집이! 잠깐만. 너 고대 문자 없냐? 얘 고대 문자 없어요? 아, 얘 있지 않았어? 죄송. 있는 줄 알았지. 아, 없었구나. 있는 줄 알았지. 그래요? 아, 내가 착각했나 보다. 아, 그래요? 메로다크도 나중에 생겨요? 아, 착각했나 보네. 죄송. 그럼 그 테라 걔 데려가야겠다. 아, 나뭔짓한 거냐, 진짜. 왜 그랬냐. 좀 진행 좀 하고. 이거 따는 게 일단은 선결이고. 이게 선결이고. 여기 진행해서 좀비까지 해치우고 가면 되죠. 야, 그럼 일단은 걔 데려가면 되겠네, 신간. 얘 이게 써 있는 거에 비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솔직히 잡을만 하죠? 말만 세 보이지? 별로 안 세. 장비가 세서 그런가? 70원 좋구요. 그러면 테레지아 대신 데려가고 요리 데려가야겠다. 나 요리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네. 미치겠네. 아, 그런 거안 쓰셔도 됩니다. 반짝이는 거좀 걸고 가자. 심테스트 한번 받아볼까? 사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좋다. 아니요? 얘 내로 해야겠지? 숲속에 동물을 만났다. 토끼. 개.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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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권을 습득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 이야기 뭐야? 두개 소용돌이 중심으로 두려워하며 나아가도록 해. 잠깐만요. 야, 잠깐만. 암흑 요리. 요리책을 받은 다음에 세이브 로드를 통해서 요리책을 읽은 다음에 다시 로드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될라나 궁금하네요.
1번으로 가자. 아, 오늘 시작하자마자 너무 뻘쭘만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이 약간 그렇다. 내가 새로 한숨 때리고 시작을 해야겠다고 들어가면은 시작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난이도 높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 알쏜 걘 빼자. 아, 음식은 또 만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알쏘는 빼고. 요리 어딨어? 요리 어딨어? 아, 혹시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닌데? 아, 이런 뜻이야? 아, 필요 없어. 아, 저런 뜻이었구나. 한숨 때리고 오죠. 할 만큼 한것 같네요. 면모 다시 짜고. 고대 있네. 넣고요. 파리스 넣고, 파리스 빼고, 이어서 내려가죠? 결국 알쏘니는 언제 써보냐. 갑시다. 음식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해도. 치우스로, 요리할 수 있네?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못하나 보구나? 정신 이상을 치료한다. 오, 괜찮네. 전체야, 심지어. 오, 야, 정화의 힘을 내려서 광역기네? 생존술도 있네? 괜찮다. 별로 다크? 대검이구나. 아, 또 법사템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마법들이 쓸수 있잖아요. 마나 자체가 부족하네. 아, 많이 부족하다. 아. 너가 치유술이 있고, 성광 전체 있고요. 모종현은 뭐야? 전체 신체 이상을 치료한다. 오, 떨어뜨린다. 괜찮아 보이는데. 선수 힐러네. 장비 좀 보자. 너가 이제 요정의 옷을 입고, 힐러니까 살아야지. 기도끈은 뭐야? 아, 이런 식이야? 야, 거울방패 끼면서 석자 낄수 있어? 야, 좋은데. 아니야, 이거는 이거 들자. 이거 좋네. 이거 한 손에 드는 거구나. 괜찮다, 이러면은. 방어력. 체력이 좀 꿀리지만. 저 정도로 들게 하고. 힘 약해지는 거 반감. 속도. 투구 새우차. 투구 두개 사면 되려나? 난 머리 가면 끼고 있으니까. 그렇네. 투구 두개 잡아주면 되네. 아, 나 모닝스타 먼저 사자. 안 되겠다. 안 나올 것 같으니 그냥 살게요. 모닝스타. 잠시 꽤 많이 올라가죠? 근데 그다 방패 있고. 무언가를 팔자. 부족하다. 석장, 은검, 손도끼. 은검 필요 없지 않을까? 이거 다음날 정도 되면은 아이템 하나 더살수 있겠지. 구할 수 있거나. 2800.
구석은 뭐 멜로다크는 방패를 들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양손 들게 할게요. 컨셉 있으니까. 졸라 비싸네. 와이어 블레이드, 오니마루, 모닝스타. 낚싯대. 아, 나 이거 또 해야 된다니. 좋아, 다시. 어, 야, 웬일이야. 셋. 법 자체가 쓸모 있는 게 많겠다. 실제로 두 명은 법사나 다름없고 마딜 세니까. 그러면은 해산물 정글도 괜찮겠네. 요리하기 힘들어. 상처약이 개수 제한이 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낚아야 돼. 생존술도 있고 채취도 하고. 데미지가 생각만큼만 나와주면은 굉장히 셀것 같은데, 이 조합? 힐도 있고. 마나가 문제지, 마나가 항상. 마나가 항상 문제야. 됐어. 채집하러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해. 두 개로 안 돼,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른 거지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여기다 화염병까지 해서 가져가면 엔간하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열 개. 열한 개. 야, 잘 처치한다. 뚝배기 살 만큼 모으고 싶은데? 그건 안 되나? 좋아, 12개.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게임으로 바꾸자. 방치 좀 바꾸자.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재밌는 게임은 유입이 없어. 나만 재밌어. 노답이야? 내가 똥겜 취향인 걸딱 결과 나와버렸어. 과일, 밀가루, 과일, 밀가루, 과일, 밀가루, 과일, 밀가루, 과일, 밀가루, 과일, 밀가루. 뚜껑 못 사겠다, 야. 아예 안 팔았지? 살러 갔는데? 요리 좀 해. 그렇지, 웬일이야. 좋아, 해산 정글 하나. 과일 푸딩. 어, 야, 잘 나온다? 그래, 이 정도 나와줘야지. 아, 대사가 다 연동이 되는구나. 별대사 아니었어요. 그냥 소감 정도네요. 조합 좀 하자. 아, 카브라 이끼가 그거였어? 아, 쿠루카 입으로 그럼 만드는 건 뭐지? 일단은 화염병 좀. 화염병 3개는 있어야지. 일단 만들자. 열쇠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상급절 필요하네. 야, 어디서 만들? 수적의 부적은 뭐야? 아, 이거 좀 많이 쓸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 보자. 어차피 만들게 될 테니까 한 번씩은. 마신의 망토? 성스러운 세계. 입이 부족해. 아, 마력 올라가? 아, 마법
괜찮네? 가 입어주고요. 요리 얼마 됐어, 그래서. 과일은 좀 남았다. 아, 요리하기 힘들다.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요리 잘해? 미쳤는데? 채소, 채소, 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됐어, 됐어. 얼마 있어? 2,000원? 열심히 만들자. 열심히 만드는 것밖에 없어. 내 밀은 여기 있다. 너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초목재만 말고.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만들어줘! 그렇지. 그렇지. 역시 쉽게 보면 안 돼. 지금까진 좋았어. 알손보다 잘 만들어서 신기하게도. 신중하게 하자. 전골은 못 만드는구나. 전골 못 만드는구나, 너. 큰일 났는데, 이거? 보병인데? 보병이야, 보병이야! 나 키고 지금 엄청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 요리만 하고 있어요? 에브리타운 됐어요?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하나. 그렇지. 세이브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가는 건데 잘좀 써보자. 아, 되게 힘드네. 이거 10% 올려주는 건데 전체 기내도. 그렇지.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렇지. 한번더 해. 될 각이야. 그렇지, 잘했어. 아이템 얼마나 있냐? 상처약 필요하죠. 아, 8개. 아, 8개까지 아니라 7개. 헛소리하지 말고 약 제로놔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 모자를 못산게 약간 아쉽긴 하다. 이렇게 되니까. 좋은 여자야. 능력도 뛰어나고 말이야. 상급 상처역은 아, 이것도 만들 수가 있네.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은 좀 가져오자. 3개 있죠, 지금. 6개. 레나 빨리 돈쓸 일도 없어. 지금 모아야 돼. 하나, 둘. 아, 미개한 녀석 이거 벌써 모여진다면 어떡해? 소리하지 마. 완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 화염병 만들었나? 기름 없어. 기름 던전에서 구해도 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음식량에다가 회복 아이템 양에다가 준비 다 됐죠? 어, 이제 가면 되겠네. 갱이질 좀 해야 되는데. 아, 일단 가서 중간 단계 가서 한번 작업을 걸고 가자고. 아이템 팔어. 기름. 아, 곡괭이가 없네. 기름 7개 줘. 어, 7개 주고 화염병도 만들고 곡괭이도 위에서 사가야겠네. 야, 이거 헬이야, 게임. 이럴 거면 저기서 살 필요가 없었는데. 곡괭이 2개. 그 외엔 가져갈 거 없죠? 양면매 되냐? 매진이고. 음식도 매진된 거야, 그러면?
아, 이거 제한이 좀 과하다. 조합하고 연병 2개 조합하고 이 옷감을 구입을 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중에 옷감을 구입해서 쓰는 걸로 하고 일단 갑니다. 이거 화염병만큼은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져가면 안 될까? 조금만 줘. 바닥에서 옷감 안 나오겠지? 그러면은 야 파냐? 아 개쓸모없어. 아 야오 야 소재도 매진됐어? 아, 가야겠네 그럼. 진짜 가야겠다 야. 진짜 가자. 진짜 갑니다. 고대 문자 이제 해석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했나요? 무한이구나. 그래, 들어와. 강타. 나 잠깐만, 너 강타라고? 아, 찌르기가 안 되냐? 베이스로는? 아, 뭐 당연한 건가? 응급 처치하고. 전력 참격. 어우 야 멜로닥 아프다 야야 멜로다크야 어야 테레 일단은 아 그렇지 잡고 돈이랑 경험치 준다 꾸준하게 선반에 대량의 양피지와 파피루스 가득 있다. 그래, 그렇지. 누가 일기인 걸로 보이지만 날짜 등이 써 있지 않는다. 상당한 장문이다. 속이 읽는다. 남동쪽 숙주 라디움에서 에리카인의 침입을 보고받았다. 6개 군단의 파병과 동시에 야종공 모두를 교배하라고 지시했다. 직위는 5년. 야만적인 모욕행위가 많다. 의원한테 사자가 왔다. 장로들로부터 재결의 불복이 있었다. 명망과 사이의 투쟁. 황제 이름을 짜지 어쩌는 못한다. 뭐라고 읽는 거야 지금? 제국은 쇠퇴하에 간다. 난 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걸까? 하늘의 계시가 있다. 시조 황제의 자식은 영원 꿈속에 나타난다. 증거로 비위를 받았다. 짐이 선택받았다. 아, 그뭐 누구였어 이름? 걔 타이터스 16세 내용이네. 모두 무등하다. 미개한 백성이 흉기를 내는 모양이다. 궁전 내부에 학원을 쌓고 기술 연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 글씨 끊어놓은 것좀 봐. 제국의 영원을 돋먹고자 꿈을 석인을 만들어야 한다. 돌이 되어 제국의 평안과 쇠퇴를 꿈꾸는 인간 재물. 이제 황제 인도 불가피하다. 공백. 텅빈 기억이 많다. 피로 탓인가? 공백. 희조 황제가 깨한 일. 부남의 극치. 난 그자의 빙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황통 시부대 전부 그자가 괴뢰에 지나지 않는다. 아, 그런데 그 자는 신들의 재앙과 애군을 빌렸다. 인간 제국의 지표를 씻어 없애려는 것. 왜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야? 시조 황제 조소한다. 제국을 지킬 중책. 내가 짊어진다. 서둘러야 한다. 송해될 재물을 모아라. 장수들에게 명한다. 이를 제기하는 장로는 배제시킨다. 계획만이 중요하다. 바깥 요소가 수로 군사를 이끌고 본보기로 껍질을 벗긴다. 사로잡은 전기를 양심으로 삼는다. 우매한 자가 많다. 때가 가까워지지만 사사로운 분노에 미혹되어 화합이 없으며 무익한 반역을 한다. 신이 도류 기수가 1만이 넘는다. 피가 날 달랜다. 나 이미 미친 거 아닐까? 얻었으면 됐어. 조사해. 파편에서 종이 문서를 찾아냈다. 흙먼지가 묻혀있던 덕택에 풍화는 면한듯하다. 문서 이렇게 쓰여있다. 나는 보았다. 더는 침몰 견딜 수가 없다. 이대로 갔다간 스스로 큰 소리를 내 퍼뜨릴 것 같다. 미치기 전에 적어도 여기 적어 놓는다. 황가린 나는 황후폐하의 요구에 따라 후궁의 아이를 몇씩이나 죽여왔다. 그것이 내 임무로 알고 갓난아기 호흡을 틀어막았고 아기를 목절로 죽였고
소년에게 독을 탄 것이다. 그날 밤도 난 어린아이를 훔쳐 강물에 담가 죽여버렸다. 몇 번째 황태 자살인이었다. 하지만 아왜 자꾸 이었다 그랬다 뭐 했다를 마지막 첫 걸로 두냐고. 내가 읽을 수가 없잖아 제대로. 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이를 죽이는 거를 업무로 삼고 있다 이거네. 근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황제혈통. 이 형을 힘을 지닌 채 보고 있다 총 내가 죽이지 않았나요? 저쪽 오른쪽 방에서? 죽인 아이들인가 보다. 나 마침 갖고 왔거든요? 마침 가볍게 있거든요? 두 개나? 무려? 아, 얘는 안 된다. 평타 때려, 그럼. 야, 데미지 좀 봐라? 악한테 강한가 봐. 대박. 전투에서 이겼다. 48에 계란을 손에 넣었다. 효과일모자와 영화과 아르케아 연대기 상 도자기 이끼. 아이가 또 울음소리가 귀에 남는다. 도망치듯 방에서 나왔다. 문에는 자그맣게 보고 있어라고 적혀 있다. 뭔 짓이냐? 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댕댕이 좀 부탁했습니다. 주말에 좋네요.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법사 먼저 제거를 하죠. 잠깐만, 너, 전체야, 넌? 전력 참교. 데미지 좀 봐라. 방어해. 방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멜로닥 쓰레기네? 에, 잠깐만, 잠깐만. 충격받았고요. 되게 좋아. 110원. 돈도 많이 주고. 여기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내실이었던 것 같다. 그만 나와라. 인조인간 그만 나와. 방어. 야야야 멜로다가 죽겠다 야. 피했어. 야 데미지 좀 봐. 이거 괜찮은데. 주인공만 때려도 될것 같아. 그렇지. 경험치 계속 주죠. 돈도 주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오는 게. 고대어가 이쪽이었나?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딱히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대 문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개웃기네. 난 좋지. 집에 가나? 여기서 보충이 가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전골을 좀 먹이죠. 많이 있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될것 같다. 야, 전골 좋다. 좋네, 아주. 고대 문자 그럼 다 해결한 건가? 해독한다. 조심해라. 우주, 신, 나. 구세 인류, 황제, 하늘에 거룩한 신, 진리, 나쁜 인간, 아종, 음모. 개소리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더 불안하다. 왕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좀 적어놓자, 진짜, 진심으로. 스크린샷 찍어놓으면 되잖아. 잠깐만요. 됐다, 그냥 가자. 이건 솔직히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 안 썼죠? 안 썼죠? 이거 먼저 하지, 이거 먼저.
해독한다. 들으라 강한 자여, 황제는 자신의 영혼을 나누어 아홉 명의 죄인 속에 감추었다. 그 죄인 존재하는 한 황제는 불멸이다. 아 그래? 아홉 자의 변호를 맞게 걸었다면은 대학선의 각선줄의 합은 모두 동일 15여야 한다. 이거 내 맘대로 그냥 해도 돼? 내 맘대로 이거 해도 돼? 그냥? 15라 그랬지. 5로 3개 두면 15. 5로 3개 두면 15. 5로 3개 두면 15.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 그렇게 막 맘대로 하면 되는 건가? 15. 15. 15. 여기서 이것만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우리 만약 15, 15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너무 그림판이라도 커야 되나? 5에서 해서 이거를 두 개로 해서 이렇게 10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0이 되고. 여기다 10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4, 6, 4로 해야지. 4, 6. 아니, 4, 7. 474로 해야 되는구나. 그럼 474로 만약 했다 치자. 474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7을 먹었으니까 44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74가 아 여기다 7을 넣으면 되지. 그러면 47 하면 11이지 안 되잖아, 그럼. 잠깐만. 두 개만으로 이거를 낮추면 되겠구나. 여기다 그냥 1을 준다고 쳐 보자. 0을 준다고 쳐 보자. 그러면 여기 7, 8을 주고 15죠? 여기도 이제 그럼 7을 주면은 15죠? 여기도 0을 주고 8을 주면은 15죠? 여기도 0이고 여기가 7이니까 여기다 8을 주면은 여기다가 7을 주면은 어 되네 그러면? 어 아 0은 또 안 돼? 잠깐만 그러면 이제 일단 하면서 하자. 1을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6을 해봐. 어 6을 하고 여기다가 7을 한다고 치면은 아 이제 8을 해야지. 8을 하면은 몇이야 그럼? 14, 15고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7을 해야 되는데 7을 해야 15고 여기다도 이제 그럼 8, 7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차버리잖아. 해보자. 한번 여기다가 8을 해서 아 한 숫자를 하나밖에 안 못 써? 아 되게 귀찮게 만들어놨네. 이걸 일단 여기다 8 넣어. 난 막혀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러면 안 되겠지. 여기서 이제 몇 필요해? 8 필요하지. 5, 3을 한번 해보자. 아 여기다 3을 해야지. 여기다 3을 하고 여기다 5를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15가 됐고 아래쪽도 15가 됐죠. 6이니까 9가 필요하네. 9가 필요하고 여기는 이제 9니까 6이 필요하고 어. 그럼 망하잖아. 잠깐만. 잠깐만. 2를 써야 되네. 2를 써야 되네. 아씨 2를 줘봐. 2를 주고 8, 10 여기서 5가 들어가네? 5를 준 다음에 7을 줘서 15를 때우고 여기다 15가 이렇게 되면은 여긴 11 11 여기다 4를 11이니까 4를 줘야 되지. 4를 여기다 주면은 됐네? 됐잖아. 아니네 14네 이러면은 어 야 왜 이렇게 어렵냐. 13에 15 10에 15 15 아 이거 양쪽 위치를 바꿔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그래도 안되잖아. 15 아 그럼 더 안되지. 11에 14 아 여기서 하나씩 더 줘야 되네. 합이 15라 그랬죠?
6에다가 15지. 그럼 여기 이거는 9를 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1번을 1점을 주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 거지 지금? 1, 2, 3, 4, 5, 6, 7, 8, 9. 양쪽에서 하려면 일단은 7 이상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7, 8이랑 9, 6은 맞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돌려 쓰느냐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 여기다 이제 8을 주고, 여기다 7을 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퀴즈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머리 쓰는 거 싫어. 12, 14. 여기다 3을 주면은, 이제, 이거는 일단 맞고, 아래 12에서, 이것도 바꿔야지. 11, 4. 여기다 일단 4를 줘봐. 정신없어. 4를 주면은 9, 15, 15, 15, 12에 이것도 4네. 그럼 이걸 낮출 순 없지. 여기서 4가 아니라 여기서 6이 들어가자. 여기서 6이 들어가고 14, 1 들어가고 여기다. 이러가면은 3, 4, 13. 2가 부족해. 여기를 5로 바꾸고, 아, 이름 명언이 무한루프잖아. 여기 3으로 바꿔봐. 일단 이렇게 해봐. 저기 6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씨.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9, 6은 없고. 여기 이거 두 개를 바꾸자. 둘중 하나겠지, 몰라. 9를 했을 때, 11에, 12, 여기서 3 들어가네? 11에 4 들어가야 되고, 4를 넣고, 하다 보면 어느 건 맞겠지, 뭐. 11, 4, 15. 머리를 쓴지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12, 3. 15, 3. 12. 12, 3. 여기 3 들어가야 되고, 위에도 3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서 7, 8을 바꿔야겠네. 8, 7 넣고. 그럼 이제, 13에다 16이니까 여기서 2가 들어가야 되고, 11에서 4니까, 아, 이름도 안 되네.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대각선도야? 아, 그래? 그럼 대각선도 계산에 넣으면 되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숫자가 빠져야 되는 거네? 1에서부터 9. 아, 나왜 이렇게 머리를 못 쓰고 있지, 지금? 제일 큰 수랑 제일 작은 수를 역행해서, 여기가 이제, 아, 잠깐. 여기 이렇게 넣으면 일단 14잖아. 13은 여기 1이 들어가야 되고,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를 제외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대각선을 맞추는 건가 보네. 그럼 여기 대각선을 먼저 맞춰야 되는 거네. 가운데 숫자를 1로 하면 주변 숫자를 큰걸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중간 숫자 정도로 해놔야지 편한 거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진짜. 15. 일단 이거 맞추고 생각하자. 여기를 배제하면 여기다 7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여기다가 15를 맞추기 위해서, 가보았어. 나 어떡함? 3 주고 3 3 4하면 7이죠. 3 4 8을 준다고 치면은 3 4 5를 줘보자. 5 5 주고 그럼 8에다가 15죠. 이러면 여기서 이제
아래를 먼저 맞춰주는구나. 5, 9. 여기다가 이제 4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네. 4를 넣고, 7에서 8을 넣어. 나 뭐하고 있는 거냐? 8 넣고, 여기서 이제 9, 9, 9, 6. 그러니까, 7, 8. 여기서 9가 들어가야 되네. 여기서 9가 들어가고, 아, 그럼 여기가 15가 되잖아, 이미. 아, 15가 되는 거 저쪽 똑같네? 아, 일단 9를 넣어봐. 아, 그럼 3이 안 되는 거네. 가운데 숫자가 중요한 거네. 가운데다 5를 넣으면은 양쪽 숫자가 소수가 돼야 되니까. 아니, 적은 수가 돼야 되니까. 아, 나뭔 소리 하는 거야? 가운데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네. 가운데 숫자를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넣어야 되네. 그럼 4로 한번 넣어보자. 4로 넣고. 여기다 6, 5를 넣어봐. 일단 6, 5를 베이스로 넣고. 그러면은 이제 15죠, 여기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93, 2를 넣어봐. 아, 저기 그럼 5가 들어가잖아. 1을 넣어야 되네, 여기다가. 아, 그럼 안 돼. 3을 넣어야지. 3을 넣고 여기다 8을 넣어야 되네. 8을 넣으면은 8에다가 6이 더해주면 14죠. 여기서 1이라고 치면은 4, 11, 안 되네, 그럼. 여기가 더 커야 되네? 여기가 크면 여기가 안 되잖아.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진짜 모르겠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의 각 줄이 합계가 모두 15여야 된다. 여기다 그러면 만약에 2를 둔다고 쳐보자. 아래로 내려서 2에서 13을 만들려면은 7, 8이 아니지. 그러면은 6을 넣고 8이지. 그럼 여기다 7을 넣으면은 15죠. 이 상태에서 여기 수와 여기 수를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일단 여기 수를 맞춰서 10이면은 여기 5가 들어가면 되죠. 여긴 이미 그럼 15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8이 돼야지. 8이 되고 여기가 5가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3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쪽 기준으로 맞는데 이렇게 보면은 11, 4가 들어가야 되고 9. 여기 6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안 되잖아. 아, 야, 진짜 너무 어려운데? 난 못하겠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그럼 여기다가 5를 넣어봐. 여기다 5를 넣고, 아까 여기 4였죠? 아닌가? 뭐였지? 3 있었나? 뭐 있었지? 여기 6 있었나? 아, 계산해보면 나오겠구나. 7, 7, 14니까 여기 8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해서 합쳐서 15가 되고,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 11, 4. 여기 4를 넣고, 그러면 7, 15죠? 6이니까 여기 9가 들어가죠? 13, 15, 9. 이제 12가 됐으니까 3이 들어가잖아. 아, 이거 말이 되냐고! 15, 15. 이걸 맞추면서 여기를 맞추라고? 5가 들어간 시점에서 이미 안 되네, 그러면은. 5가 들어가면 안 되네. 가운데가 5여야 되는 거네. 무조건. 그런 건가? 몰라. 6을 한번 넣어봐. 아, 너무 어려운데? 1을 넣으면은 안 되지. 2를, 최소한 2를 넣어야 되고. 6이니까 9가 들어가야 되네. 그럼 저기다 1을 넣는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하나, 둘, 셋. 8명이야, 쟤니? 쟤를 한번 잡아와야 되네, 내가. 어디 가서? 쟤를 안 잡아서 그런가, 설마? 15, 7, 8.
그럼 8을 6에서 8 더하면 14잖아. 1 들어가잖아. 1 들어가면 여기 1인 거 맞고 10 14면 여기 1 들어가는 거 확신하고 그러면은 양쪽이 문제네. 10 15면 여기 0 들어가야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저걸 바꿔도 여기 선이 맞는데 그럼 안 되는데? 남은 숫자가 뭔데? 7? 넣어봐 일단. 7하고 3 들어가면 들어가긴 하는데, 아 가운데 숫자만 15를 맞추면 되나? 그런 건가? 됐냐? 가로, 세로, 대각선, 각줄의 합계는 모두 15여야 한다. 가운데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가운데만 맞추면 되나 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럼, 이런 쪽으로. 15. 10. 누구로 해야 되네, 그러면? 5. 이러면 이렇게 15. 이렇게 15. 그렇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네. 6 더하기 7 하면 13에다가 2 하면 되네. 2 하면 되고. 여기서 1, 여기서 이제 14니까 1 들어가면 되고. 됐잖아. 가운데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각선으로 15 됐고, 위로 해서 이거 14에다 1 하면 15고, 여기서 13에다 2 하면 15고, 위로 해서 15에다 5, 6 하면 15니까. 됐잖아. 된 거야? 황제랑 한번 싸워야겠다. 아, 이거 포인트는 제끼고 세이브하고 오자. 제껴, 포인트 제껴. 뭔가 계속 이상하더라고.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했는데,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부딪혀 보고 정하자고. 덤벼. 죽어라! 악마술 전력 배기. 회복 안 됐어. 맞나 봐. 맞는데 답이 안 나온 건가 봐. 개 같은 게임. 미쳤네 진짜. 방어나해. 아 한번 때려볼까? 상처가 메워진다고? 잠깐만. 이게 아니네 그럼? 나는 모르겠는데? 상처가 메워진다는 거는 낫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닐 수가 있어? 이것보다 이거를 배제하고 잠깐 9명이 아닌데 죄수가? 죄수가 9명 이거 먼저 하고 하는 건가? 보고 있어. 수기를 발견했다. 석화시키는 방법. 태고의 요마와 별들 사이에 있는 종족 중에서 석화 능력을 지닌 자가 있으며 그 성질을 마술로 재현한다. 허리야. 내 손상을 줄 확률이 높다. 고대 문서. 졸라 어이없네, 씨. 아. 나 레벨업 받을 만한 경험치는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그 녀석 나타나야 되는데.
고대문서 봤고요. 부서. 어떤 세관도 없다. 그저 회색 벽에는 벽으로 몇 개씩이나 되는 사슬이 쳐져 있어. 거미줄 마냥 방을 덮고 있다. 그리고 안쪽에는 사슬에 묶인 여자가 있었다. 긴 옷을 입고 있고 이쪽으로 돈을 돌린 채였다. 다가간다. 뱀떼가 인간이 아니다. 아, 인간이 아니건 괴물이건 맞아 죽일 줄 알았어. 죽어서 뭐든 중요하지 않아. 죽어서. 야, 한 방이라고? 이렇게 세다고? 잠깐만. 이벤트 좀 보고. 아, 이렇게 마지막 법원까지 푸는 거구나. 아, 병신. 죄인이었어. 아, 죄인이 문제였어. 극딜 넣어서 죽인다, 그냥. 방어, 노방어야. 문을 여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열쇠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쓰기엔 많이 아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가운데 열쇠는 제가 처리를 하면 끝나겠다. 잘안 부서진단 말이야. 열어. 아, 주인공 너무 쓸모없어. 완력 자체가 쓸모가 없어. 그냥 완력 기술이 어디다 쓰라는 거야. 부서 좀. 내그 완력 남아도는 완력을 쓰란 말이야. 아까워. 나 죽인다. 들 넣어서 죽이라는 거 아니야? 뭐 당하겠어? 그렇지. 아씨. 야, 이거 안 돼. 죽으면은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루를 내줘야 된다는 건데. 그냥 기술서 잡으라는 거야? 나 저런 거 잡을 때 기술까지 써야 돼? 이건 좀 아니지. 억지가 좀 있지. 얘까지 죽이고 했었어야 됐어, 전사 조합일 때. 그래, 그럼 되게 안전했을 텐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했어.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무조건 다시 해야 돼. 아, 이것이 개노답이네. 너무 귀찮게 만들어놨어. 당하면은 셋이니까 당할 확률도 높고. 평사 때려. 그렇지. 충격 좋아.
겁에 질렸다. 좋아. 어, 좋아. 상태 이상 빨리 이겼네. 아, 이렇게 깨는 거라고? 안 죽으니까 그만 나와. 진짜 뒤져. 숨도 못 쉬고 할줄 알아. 나가 세이브 하고 와야겠다. 지금 세이브 할 정도는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야. 그렇지. 어차피 지금 포인트 모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던전에서는 여기서 뭐 다시 뭐 포인트 쌓고 이러기에는 좀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채워야겠어. 너무 아파. 쟨또안 차. 골 때려. 골 때려, 진짜. 아, 쟨또안 차. 밥좀 사자. 파니? 매진 됐니? 그래. 약으로 채워야 되겠다. 상처 약은 뭐, 제한이. 아, 있지? 야, 채집하러 와. 안전빵으로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라도. 아네 씨. 세부 충분히 했고 사다리로 갑니다. 북극에 있을 거니까. 근데 인조인간 나오는 거 괜찮다. 70원이 꽤 괜찮네. 나한테 꼭 이래야 되냐? 그렇지. 낚시. 물고기 제발. 물고기로 풀피 유지해야 돼. 물고기만 쳐먹어. 물고기만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 살려면은 고대 물품을 일단 두개 씁니다. 아직 판매 안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팔아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하나라도 주면 안 될까? 진짜? 덜어서 간다, 이 개새끼. 개쓰레기 아, 더러워서 간다, 진짜. 기름이 얼마 있어? 다섯 개 있지. 정비한 다음이네. 14, 1이네, 그럼 얘가. 12, 3. 6, 9. 6, 안 되지. 얘가 4여야지, 그럼. 얘가 3이고. 8. 4. 아, 안 되네? 아, 야, 한쪽이 대각선 1이면 안 돼. 중간 단계가 1이어야 되는구나. 1인 숫자는 중간이어야 되네. 대각선이 너무 크면 안 돼. 7이나 7이면 13이니까 아씨 이거 아니지. 그럼
그럼 한5 정도가 필요한 거네. 여기 5, 4로 하고, 한쪽 라인 5, 4로 잡고, 10, 15. 그럼 여기서 이제 6, 3 하면 9니까 6이잖아. 잠깐만, 그럼 8, 7, 13, 2. 2로 하고, 7, 8. 아, 이러면 안 되지. 저기 1인데. 아, 나 8해. 8하고, 여기다 1해. 14, 1. 그러면 11에다가 안 되네? 잠깐만. 여기 너무 하드코어한 거 아니냐? 가운데 기준으로 하나씩 맞춰보자. 일단, 6을 기준으로 해서, 5랑 4를 해봐. 5랑 4를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한줄 맞았죠? 한번 돌려서 여기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자. 13에서 2 맞았죠? 이렇게 양쪽으로 가서 1, 7, 8. 이름 맞죠? 그리고 시계방 1로 해서 7, 8 썼지. 8, 7. 아, 여기 1이라도 가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거네, 그냥. 이쪽 위치는. 0번은 수기를 떼기고. 12, 3. 9. 6. 5로 해보자.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냥. 4에 6, 12, 3. 이러면 안 되지. 여기가 7이어야지, 그럼. 아니지, 그럼 4면은 11이니까 안 되는구나, 저기도. 여기다 2를 해야겠구나. 2를 하고, 저희도 8을 해야 되네. 15, 12, 여기다 3을 해야 되고, 8이니까 7을 여기다 해야 되고, 아, 그럼 저기도, 아, 저건 또안 되잖아. 양쪽을 바꿔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4를 만들고, 여기다 3을 세우고, 여기다가 이제 7을 세우고, 여기다 8을 세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아니지. 9. 아, 9. 6. 여기다 6을 세워야 되네. 6을 세우고, 여기다 8을 세우고, 이러면은, 7, 15. 15. 14. 여기다 1을 세우고, 6에다가, 9. 된 건가, 그럼? 됐다. 마지막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모르다니 세상에. 8개를 다 해놓고서. 병신이야, 진짜. 본래 장소에 돌아갔다. 뒤졌다, 너는. 못 바꾸다, 그냥 바로 가서 찢어 죽인다. 뒤졌어, 타이터스! 그가 내 머리를 고생시킨 죄를 치르게 할 것이야. 강타. 악마 타파에 어쩌고저쩌고. 전력 참격. 멜로다크야! 강타. 악마 이력. 전력 참격. 그렇지, 욕자. 사라진 이미지는 없지만. 야, 이거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저게 저렇게 된다고? 넌 일단 방어해. 후려갈기기. 망했잖아. 평타를 쳐서 아웃을 시켜야겠구나.
왜 응급처치 효과가 없냐? 볼 때리네. 방어, 아이템, 상처약, 회복. 야, 이제 그만 올려. 나 망해. 넌 방어하고, 상처약으로 세우고. 아, 레벨링 하고 오라고? 잠깐만. 야, 나 잠깐만. 다시 한번 매두서부터 다시냐, 설마? 아니야. 가운데 5 기준으로 하면 돼. 이제 한번 깼기 때문에 금방 깨거든요? 5. 여기 6 들어갈 거 아니야. 6이면 저기 4 들어갈 테고. 1이면 되나? 이제 여기서 이제 8인가? 6, 7, 8 맞네. 8 들어가고 10이니까 3 들어가고 6에서 9 들어가죠. 9 들어가고 13에 2 들어가고 아무 숫자 뭐야? 7? 어, 맞네. 금방이지. 세이브하고 온다. 세이브하고 온다. 뒤졌다,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만화가 더 필요해. 굉장히 아깝지만, 만화를 올려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빛 기술 한번더 써야 돼. 그리고 마력 기술이기 때문에 애초에 흘려보내기도 안 되잖아. 마방은 어떻게 알아? 마력이 내가 높아야지 마방이 올라가는 건가? 그럼 사실 테레지아가 방어력이 높은 편이네. 마력이 높으니까 골 때리네. 상처약 빨면 충분히 이길 것 같거든요? 내가 상처약을 아껴서 그렇지. 강타를 쓰고, 가운데 점사. 아, 수준. 수준 그렇지, 뭐. 그렇지. 옥자 떠들였고, 움직일 수 있게 됐고. 풀어 갈겨 그냥. 뒤질 뻔. 뒤질 뻔. 잠깐만요. 아이템. 야! 메로드크 저렇게 느려? 아니 방패가 없는데 저렇게 느리다고? 아, 메로드크가 더 빠를 줄 알았어 주인공보다. 레벨도 비슷한데. 장비 때문인가 보다. 아씨. 제대로 좀 하자. 메로다크 위험하다. 메로다크 쉬어야겠다. 메로다크 쉬어야겠다. 메로다크가 쉬어야겠다. 방어력을 올리고 난리야. 온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젠 안 통하지, 이해해버렸으면은.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 파밍을 덜 했나? 어떻게 팁의 레벨을 올리고라 그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다음 맵 가서 뭐 하고 오는 거 같은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흙도 어차피 그걸 거 아니야? 방울에 올리고 확실하게 끊어내자고요. 방어를 해, 미친놈아. 힐하고. 너가 딜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이 없잖아. 그냥 방어나 해. 숨만 쉬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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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무도 안 넘어졌죠? 강타 때리고. 마전 열공인데 마력 떨어뜨린다는 뜻이죠? 야 잠깐만, 무슨 회복을 저따위로 하냐? 나 저러면 어떡하라고? 마나 깔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야? 지금 방금 돼서 68 들어온 거야? 야, 이러면 일단 강타 때리고 얘가 써야죠? 넌 방어나 해. 마력추 그만 올려! 이건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국립 원래 돌아왔다고? 아씨, 미쳤어 진짜. 때려 일단. 전사 조합이 좋다 얘는, 상대할 때는. 레벨이 안 되나 본데? 흡이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방도가 없어. 아이템은 한정돼 있고, 이거는 이거는 노가다를 하고 오는 게 맞나 보다. 꼴을 보니까. 아니야, 마나 없나봐! 마나 없으셨어요? 아, 뒤지셔야죠, 그러면. 안 들어오죠? 마나 없죠, 지금. 마나 없으면 뒤지셔야죠? 마나 없으면 죽을 죄야? 데미지 들어가지도 않아, 못 잡는 게 맞나 보다. 데미지 들어가는 꼴을 보니까 지금 주인공이 특별히 세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무기도 안 맞거든요. 원래 기사 무기가 아니라서 기술이 안 써져서 2단계에서 안 싸우는 게 맞나 보네. 그러면은 나중 단계 싸우는 거네.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잡았고요. 250원 뭐줄 거냐? 마성의 검? 5일이네요 이번 거는. 어쩐지 힘들더라고. 아, 3포인트 좋고요. 열렸다. 세이브 할래. 아니야,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나 위험해지면은. 일단 가자 그럼. 아이템도 좀 매겨. 뭐야, 다 찼네? 장비 마력 50? 잠깐만, 마력이 올라가면 마력 방어력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죠? 체크루가 그렇다고 들었으니까. 나 마법 데미지가 없어 그냥. 일단 올라가. 방어력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올리면 되지. 너가 가져갈래?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솔직히 제일 좋은 무기인데 내가 껴야지. 가자!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미 쉬었어. 아, 미쳤어. 아, 쉬고 가라고? 서비스야? 나 올라갈래.
여기 느낌표 떠 있지 않았어요? 나 이거 저거 하고 올라오려고 한 건데? 잠깐만. 유종숲은 제껴 일단. 일단 저거는 뭐 관심 없고. 가다 오라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저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전에. 계단, 나 계단 올라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십갈피로 가봐. 계단 이벤트가 있는 거야, 시방 지금? 야, 아까 봤는데? 뭐 있잖아. 아, 잠깐만. 개 뜬금없네. 야, 잠깐만. 여기서 죽이는 게 목적인가, 설마? 난 이 시점이 어딘지 알거든요. 이거랑 저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하고 온다. 어제 이상하더라고. 뭔가 너무 센 거야. 이벤트가 더 있네. 저기 마지막 이벤트네, 이 맵에. 그리고 요정 거시기 이것도 해버리자. 요정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힘들었어, 나 힘들어. 방어나에 어찌고찌 하지 말고. 딜 너무 안 박혀. 아, 미친 게이마야. 그렇지. 나좀더 싸우고 싶지만 이 이상 싸울 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받아먹고요. 레벨업까지 볼수 있는 단계로 왔는데? 그럼 저 가운데도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벤트 어떻게 하는 거야? 뭘 봐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 이벤트는? 다본 거야? 나다돈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다돈건거 같은데? 뭐야? 파이? 아파? 일단 이런 거 잡아서 좀더 경험치 받아먹어. 야, 이가 뭐니? 아, 야. 야, 마나 높으니까 진짜 안 들어가긴 한다, 이거는. 잠깐만. 설마, 아니지? 그럼 저 50일 들어가지, 딜. 제법이다? 진작 했을 걸, 이씨. 어차피 이번 전투에선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서 하루를 더 쳐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아까 효과음을 보니까 하루를 더 쳐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쉴 필요는 없잖아. 세이브 일단 하고 경치 받아먹으니까.
그 야종왕 한번 싸워보자. 지금 이길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안 들어오니까 평타만 들어가면 되니까. 어디 있어? 여긴가? 덤벼. 덤벼! 뒤졌다. 안 들어가냐? 아직도? 됐다. 잡았는데? 그렇지. 진짜 잡았네? 구리 열쇠? 구리 열쇠가 이거 열쇠 아니야? 잠깐만. 치르 계단도. 저딴 거 뭐, 저딴 걸 줬어, 저도. 오, 야. 비키니 팬츠. 공격력 올라가고 방어력 2야? 챔피언 벨트. 공격력 8 올라가고 마력 5. 아, 마력이 떨어지네. 이건 좀안 좋다. 아, 데미지는 엄청 올라갔네. 해설이로 껴라. 기술은 어차피 못 써도 상관없고. 열수 있어. 부수면은 그냥 부서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뭔가 어감이 불안하다. 부순다 이러는데 갑자기 다크소울에서 상자 부수면 쓰레기 나오는 게막 떠오르면서 불안한데 이거? 부서도 되겠지? 설명 가로 안에 칭호 이름이 적힌 거 중. 아 마물 퇴치 10레벨. 아 뭐야 건방지게 뭐 덤비고 지랄이야. 그래 갈겨. 그렇지. 어디서 이제 개기꼴 개겨야지. 내 생각에 그 해골도 이제 작살났다. 내 적수는 없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내 나를 골탕 먹일 놈은 없어.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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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세이브하고. 야, 보자. 고대 뭐?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몸빵 해줄 놈들한테 주고. 고대 뭐? 고대 투고? 괜찮네. 괜찮은데? 근데 고대 투구에 속도 있냐? 아, 속도가 떨어지지, 저게. 아. 고대품 고대인 됐죠? 순식간에. 수창은 뭐야? 별 쓸모도 없는 거 같아. 그렇게 봤네, 진짜. 아, 칭호를 얻은 게 가장 중요하죠? 아, 나책 있다 그랬지? 황제의 수기. 아르케 연대기 상. 잘 읽었던 거죠? 그리고 요정의 여왕 도래 정령제야. 뭔데? 칭호는 그럼 뭔데? 칭호 없는데 나? 칭호 준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말고. 보자 얼음의 관. 얼음으로 적의 움직임을 막는다. 속박. 지가 성에 대한 이게 뭔 소리야? 내 지성인데 지성 마법이고 지와 성이라는 게 성은 성 마법이라는 건가? 지는 지력 지성 마법이라는 거야? 아 모르겠어. 일단은 뭐 얻었고요. 결과가 좋으면 좋은 법. 칭호 준거 아니었어? 이건 별로 안 세진 거야 나. 아, 나 칭호 준거 아니었어? 뭐 칭호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뭣이요? 수첩 잊지 못하는 돌 영약. 와, 이런 게 있네? 어디서 났대?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넘기자.
아주머니. 도자기, 문서, 연대기, 황제의 수기. 와, 더럽게 비싸네. 진짜. 양손검이야, 저거? 필요 없네. 입가와 눈가에 반짝이는 보라색 모래 같은 게 붙어 있다. 뭔 소리야? 시체된 거야? 야, 오늘 진행 그래도 많이 하진 않았네요. 나뭐 했다고 2시간이나 지났냐? 한게 하나도 없는데? 정비만 했는데, 나? 아, 정비하는데 너무 오래 들어갔어. 일단은 안잘 거고요. 이제 미래로 싸우러 갈 겁니다. 데미지 몇이야? 68. 들어가겠지, 데미지? 들어가야 돼, 최소한. 아우, 다리야. 됐다. 좀 아깝지만 이 정도 써주고 가서 해결하고 오자. 챕터만 넘어가면은 감지 덕지지 뭐. SP를 최대한 빨아먹겠어. SP가 유지가 되든 안 되든 빨아먹을 것이다. 죽었어. 일단은 때려라. 때리는 거 말고 네가 할게 없다. 때리고 데미지 훨씬 많이 들어갈 거고 생각을 합니다. 악 마법 이력은 못 쓰니까 풀어 갈겨야지. 어, 좋아. 영창했고 위험하죠? 언제 저렇게 맞았냐? 상급. 다행이야. 다행이야, 강타. 꾸준히 딜 넣으면 되죠, 이제. 방어하고, 상처약. 야, 위험하다. 저거 쓴건 좋아. 아니, 이건 해줘야 된다. 살려야지. 아, 야, 왜 저렇게 잘 피해? 말도 안 되잖아. 어우, 야, 씨. 어우, 야,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마나 너무 꿀려. 마나 너무 꿀려. 때려. 그렇지. 때리고 얘 채우고 방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역시 노리는구만. 악마 같은 녀석. 좋아. 상급 상층이 그렇게까지 안 비싸니까 쓸만한 기회를 좀 잡아보죠. 잡았네? 강해졌어. 내놔, 무기 내놔. 개소리지, 무기 내놔. 그렇지. 아, 칭호의 증표가 이거고, 여기서 준 거구나. 깜짝이 안 주고 솔직히 쫄았다. 야, 대단하다. 야, 데미지 100 넘었다. 레벨 올라가서 그런지 엄청 세졌어요. 순식간에. 지금 레벨이 좀 부족해서 내가 계속. 모닝스타요? 아니야, 아니야, 넌 세졌어. 넣어줘. 어차피 너할거 없어. 내 생각에 얘할거 없어. 저거 주고, 어차피 세이브하고 뭐 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건 보이는 건, 나왕 죽였어요. 뭐야?
거리에 행진하는 병사들을 시체를 찌른 창에 한루피 내지른다. 장면이 바뀐다. 어딘가의 방 안, 기둥에 의지한 높은 천장, 역광이 만들어낸 광경, 눈앞에 여자가 나른하듯 누워있다. 토바. 뭐죠라고 그래서. 아, 뭐!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뭐야? 유정탑이나 좀 볼까? 나 이득 좀 보고 갈래. 아 자고 오라 그럴 텐데 이득 보고 싶거든요 저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칭호가 생겼어요. SP를 뿜뿜할 기회가 온것 같은데. 나또뭐안한거 있나? 없죠? 다 따고 문다다 따고 했죠 지금. 집에 가면 되나 그냥? 뭐 없니? 뭐 없니? 요정 탑 진행하는 거는 나중으로 미뤄야겠다. 모르겠어 길을. 왼쪽, 오른쪽. 오른쪽 7번으로 가는 거네? 맞다, 나 얘랑 안 싸웠구나. 나중에 싸우자. 나중에 싸우자. 너 죽었어. 집에 간다, 나는. 이 처친 돌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SP 일단은 채워야 되니까 갑니다. 아, 고민된다. 나 잠깐만 이따 할래. 2로 하고, 개인적으로 전사를 하고 싶긴 한데. 아, 이미 된 거야? 탐색자. 나왜 이렇게 재능이 없니? 멍청해서 마법을 못 쓰나 봐. 전사가 제일 싸네. 저렴한 거 해. 공격력 올라가고요. 마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투기와 강타 올라가. 해피. 해피는 뭐야? 1도 양단. 좋아. 야, 체력 왜 저래? 데미지 엄청 올라갔다. 10 올라갔다. 좋다. 강하다. 지금 된거 같은데, 3번에 할까? 마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한거 같은데. 마력 많이 떨어졌네. 야, 너 마성의 건 빼면 1이야? 와, 어썸하다, 어썸해. 마력이 20 정도 떨어진 거 아니야? 30 떨어졌네? 6, 5, 30에서. 야,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마력 30은 좀 아닌 거 같은데? 데미지 10은 그렇더라도? 아, 데미지가 올라가면은 들어가니까 좋다고 쳐도. 반감이 너무 커. 그냥 하자. 그냥 하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질러버린 거. 한 때리기 전에.
원숭이랑 한번 싸우고. 장비도 좋겠다. 들어와 숭이. 들어와. 거미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겠다. 방어력 감소 그런 거 있어? 때려? 효과 없었어? 어, 야, 80? 어, 뭐야, 세상에, 야. 잠깐만. 이겼는데, 이거? 야, 효과가 없다고? 왜? 몰라, 방어해. 야, 잘 싸운다, 쟤? 야, 이거 지겠는데? 졌잖아. 아직 원숭이는 안 된다, 이거냐? 아. 가숭이님, 아직 안 드시나 봅니다. 한숨 때리고 진행하면 되겠네요. 강해졌어. 장비 좀 바꾸고 가자. 다시 반납해. 너도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보자 좋다, 야. 이 정도로 가지 뭐. 내일은 새 멤버로 싸우러 가겠습니다. 내부에 있던 마궁의 주인이 서럽다는 사실을 곧바로 마을을 소문에 퍼졌다. 재앙의 원인이 아니었던 거야. 아, 상인들 다 죽여. 위대한 힘이 잠들어 있어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뭐야? 왕국력. 저 새끼. 편하게 산다, 쟤. 멤버 먼저 바꿀까요? 4번에 저장을 하고. 아니 퀘스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등신 같은 놈? 어, 부들부들한다. 어, 야, 세게 들어온다 보자마자. 딱히 변한 거 없는 거 같죠? 법사 내려갈까? 솔직히 법사 지금 테레이자? 필요 없는데? 알소는 확정이고 너무 안 썼으니까 얘가 이제 유일하게 안 쓰려니까 테레이자 대신 넣고요. 얘도 좀 안 쓰긴 했는데 짧게 썼죠? 약간 초반 부분에. 또 이제 알소는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놈을 데려가고 싶어요. 생존술은 됐고 약은 좀 충분히 있으니까 도둑질을 해야겠죠. 새로운 던전을 탐험하니까 얘를 데려갈지 얘를 데려갈지인데 둘 다 쓸모없거든요. 나 단도 있으니까 얘 데려가야겠다. 어, 가자. 가자. 야, 알소는 왜 레벨이 낮냐 너? 알소는 나보다 2레벨 나죠? 찐단데? 아, 잘못 세이브했다. 아, 됐어. 미쳤어 이미. 이제 맹고시 정도로 만족이 안 되신다. 기토콘 있어야겠지? 어, 기토콘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모닝스타 들면은 충분히 딜 나오네요. 이러면 방패 좀 해줄걸. 야, 02에 방15 괜찮다.
나 못 끼고 있지? 아, 비키니 팬츠. 아주 몇 겹네요. 고대. 방을 올려라. 괜찮은데? 가볼까? 새로운 던전으로. 오늘은 정비를 했으니까 판매 일단 하고, 아예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바로 이제 정비 같은 거 없이 시작할 수 있게끔. 음식판이? 제 생각에 꽤 있던 걸로 알거든요, 음식이? 애플파이 하나 있네요. 미쳤군요. 어째 말하면은 말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 요리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직속 요리사가 있으니까. 지금 전사조합이기도 하고, 애플파이 하나만 갖고 가면 될것 같아. 밀가루, 채소 위주로 사죠. 아, 뭐살거 없나? 방어구. 금빛손 뭐냐? 05라고? 방어에? 번개에 대한 내성? 05는 좋지. 데미지 들어가는 게 바로 올라가 놓치면은. 야, 장비가 지금 기독근이랑 지포망토야? 사야 된다 이건. 금빛손 하나만 더 줘. 이제 살 것도 없는데 잘 됐어. 맹고추 하나 팔고. 필요 없죠? 창 필요 없죠? 그리고 철모랑 번들, 버클러, 흉가 필요 없고. 됐어. 야, 08이라고? 이거 껴야지, 그럼. 좋은 걸로 다 바꿔줍니다. 80대네요, 벌써 쟤는. 얘도 68이고. 굉장히 센데? 오, 야, 기대된다. 레벨업도 할수 있는데. 스킬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검기열 아이템도 생겼고요. 여기서부터야? 가자. 문 밖으로 나가니 분위기가 일변했다. 눈앞에 넓은 동굴은 생명기운이 희박하다. 소리 하나 나지 않는다. 오직 발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문과 흡사한 아치를 빠져나가는 이상한 대공동에 나왔다. 벽은 사람 입마냥 창문이나 문 같은 구멍으로 보였다. 하지만 천장은 안반으로 막혀버린 듯 머리로 울퉁불퉁한 바위가 보인다. 여태까지와 규모가 다르다. 지금까지도 거대한 방과 동굴을 통해 왔지만 공간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 마치 땅속에 떨어진 도시인 것 같다. 지저거리로 복잡하게 갈라져 있으며 동스로 뻗어 있다. 아,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대패어네요, 이름이. 좀만 둘러보죠, 끊기 전에. 왼쪽에 탑이 있으니까 왼쪽 먼저 가보죠. 광장 같은 곳이다. 오벨리스크 밑에 보라색 빛이 난다. 돌기둥 토대로 만들어진 안에서부터 빛으로 비치니 거기 안에는 작은 그림자가 갇힌 게 보인다. 아이의 조상이다. 어린 소년을 본뜬 상이 빛나는 돌 속에 봉인되어 있다. 만져봐. 당분간 마을로 갈수 없습니다. 갑. 여기는 어디지? 오. 과거인가 봐. 조상이라며. 아이 조상이다. 아이의 조상에다가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한국어인가요, 이거?
낯선 길가에서 있었다. 광장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애기의 소리, 달리는 마차, 말을 활기차 있었다. 에피소드 프로 해설은 강하다. 자, 이런 궁금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저장 안 했기 때문에 오벨리스크는 나중에 보고 내부 들어가서 내용부터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